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저 등검 말벌이 저 집에 초대를 해줘가지고 집 구경을 한번 하고 왔어요. 뭐 전세도 아니고 월세도 아니고 제 집이라 하대요. 근데 집이 얼마나 고층 아파트인지 한 3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이놈의 집을 오늘 딱 보고 오니까는 이걸 따야겠다 욕심이 딱 나는데, 이거 어떻게 따로 가지요? 뭐 불안한 꼭대기 한 3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이걸 이제 오늘 이 집을 방문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 이유가, 이제 집이 어디 생겼는가, 구멍이 어디에 있는가, 그걸 봐야 이제 이걸 따로 올라갔을 때 구멍이 한 개다, 그럼 구멍 한 군데만 딱 막고 집을 열어 딱 따가지고 딱 내려오면 되니까, 이제 미리 사전 답사를 하는 거죠. 이게 답사를 안 하고 그냥 올라가 보면, 밑에서 봤을 때는 그냥 뭐 축구공 크기, 농구공 크기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, 비닐봉지를 뭐한뭐 50리터, 100리터 뭐그 정도 되는 사이즈를 딱 들고 올라가요. 근데 등검 말벌이 보통 따로 올라가 보면 100리터짜리 쓰레기봉지 안 들어가요.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집을 부숴가지고 우겨놓고 또 내려왔다 올라가질 뭐하니까. 근데 그래 하는 과정에서 이제 벌이 막 많이 나오기 때문에, 옷을 암만 잘 입고 올라가도 이제 등검말벌에 의한 벌침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요. 이걸 이제 여기에 고프로 딱 따고 올라가가지고 집 따는 거를 실시간으로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, 이거 뭐 세팅하는 게 암만 해도 안 되네요. 누가 좀 가르쳐 줘봐요. 그리고 이걸 이제 딸라고 생각을 했으니까, 답사를 하려고 이렇게 뭐 보고 있어요. 근데 이래 보니까는 뭐 집을 또 이래 고치는 아들도 있고, 보초 서는 아들도 있고, 그것도 나름대로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, 이걸 또 부수고 따고 하려고 하니까는 야드는데, 좀 미안하기는 개뿔 미안해요. 이거 야들 내벌다 잡으면 돼. 꼭꼭 씹어 먹어도 시원찮을 놈들. 자, 이제 저집 사고, 땅 사고, 차 사고 하게 이 구독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